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코님.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항상 아코님은 현실에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좀 안타까운 역사적인 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호, 도대체 네. 뭘까요? 어떤 걸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보죠. 오늘 이야기는 산이랑 똘비, 이 3인방, 오. 이 친구가 방콕 파타야에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해보라고. 그때 가이드 형님께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자유여행을 갔기 때문에. 예. 하루는 좀 가이드를 썼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인 저희들이 겪은 건 아니고, 이 가이드 형님과 이제 일정을 조율하면서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자유롭게 놀게 좀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7살 정도 좀 많은 형이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술자리에서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형님 가이드 하면서 한국 안 가고 싶냐 뭐 이런 말 하니까, 자기는 내 조국이 한국이지만 돌아가신 엄마의 말을 듣고 난 이후로 극혐한대요. 너무 극혐한대요. 내가 먹고 살려고 뭐 가이드 일은 하고 있지만 나는 내 썩은 조국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대요. 왜요?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으셨나? 당연히 어릴 때야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내 조국 사랑하고, 네, 너무 좋았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왜 태국이라는 나라를 와서 살까? 이게 어머님이 태국으로 이민 가자고 하셨대요. 네. 왜 하필 왜 또 태국이지? 그런데 아들,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풍요롭게 살자. 그 말을 어릴 때 정말 자주 하셨대요. 야, 우리 엄마는 왜 저런 말 하실? 아니, 미국이면 미국이고 일본이면 일본인데 웬 90년대 태국이라니.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기 싫으면 안 다녀도 된대요, 엄마가. 예. 대신에 학원 하나는 꼭 가라. 태국어 학원이었대요. 억지로 배우겠대요. 너 공부 안 해도 돼. 다 필요 없어. 학교 안 가도 되는데 대신에 태국어는 마스터하래요. 그래서 무작정 없는 살림이 그 당시 태국 학원을 끊어서 배우게 하셨대요. 다른 공부를 소홀하게 할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예. 태국어 공부를 할 때 쪽지시험 같은 걸 보잖아요, 학원에서도. 공부를 소홀하게 하면 그렇게 혼을 내셨대요. 집착이 심할 정도로. 그리고 내 나이 성인이 됐을 때 엄마가 드디어 입을 여셨대요. 돈 다 모았다. 가자. 어딜? 이민 가자. 이 말을 하셨대요. 당연히 그 나라는 태국이에요. 어머니가 왜 그럴까? 어머니가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집착을 하는지 좀 의아했었대요. 어릴 때부터 이 더러운 나라, 대한민국 나라 무조건 뜰 거다. 이 말을 정말 자주 하셨대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분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어떤 지인도 도움을 받아 성인이 된 자기와 어머니가 태국 파타야에 정착을 하게끔 지인분이 되게 도와주셨대요. 집도 장만하고 한국에 분식점을 차리셨대요. 태국 현지 한국 분식점을 차리셨는데, 어찌됐든 엄마는 태국말을 잘 못하지만 자기는 태국말을 마스터했잖아요. 6년 가까이를 다녔대요. 당연히 그럼 마스터가 됐고, 엄마랑 분식점을 차리면서 돈도 벌고, 한국에서 엄마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쏠쏠했대요, 태국에서. 아무래도 태국은요,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많이 한국인이에요. 오, 네, 엄청 많아요, 거기. 예.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또 집에 가면 으리으리한 집에 가정부까지 있대요. 그 정도 생활을 그 당시 했대요. 또 90년대예요, 그때가. 점차 이제 적응도 하고 너무 좋았대요. 한국에서는 12평, 15평 주공아파트 살았었거든요. 그 시절에 내 달라진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도 가이드도 일하고 엄마 분식점도 정착이 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드디어 물어봤대요. 엄마, 왜 그렇게 한국을 떠야 하는지 나 솔직히 궁금하다. 예. 엄마가 어느 순간 나 성인 되면 얘기해 줄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왜 대한민국 욕을 하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했냐. 제발 말해달라. 이때까지 말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드디어 어머니 입에서 네. 찬장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오시더니 2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엄마를 낳으신 외할아버지 대대손손 머슴살이를 하셨대요. 외할아버지의 증조부님도 부잣집 머슴, 고조부님도 머슴, 대대손손 그냥 머슴이래요. 그렇게 먹고 살았대요. 족보도 없었대요. 예를 들어서 죽으면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머슴이거든요. 그때 당시 어머니 나이는 10살이었대요. 예. 할아버지가 일찍이 외할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어머니를 좀 일찍 낳으셨는데 그렇게 삶을 살다 외할아버지가 모시는 주인집 아들이요.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왔대요. 그때가 6.25가 끝난 지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군대를 빼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부잣집 사람은 머리를 굴리다 주인집 사람이요. 외할아버지께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호적도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니까 네가 우리 집 아들 대신 군대를 다녀오면 너 제대하고 나면 번듯한 집 하나랑 논 다섯 마지기 정도 너한테 주겠다고 그리고 네가 군대 가면 다 해주겠다고 이 딜을 하셨대요. 그 당시 외할아버지한테 너 득되는 거 많다고 그때 당시 어머니 너무 어리셨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단순히 군대만 가면 뭐 쉽게 좀 표현을 할게요. 못 배우셨대요. 네. 정말. 네. 단순히 군대만 가면 3년만 고생하면 도련님 대신 갔다 오면 재산을 준다니 정말 혹했대요. 논 다섯 마지기. 그때 당시 어른분들은요. 땅 있는 게 소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언제까지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머슴살이만 할 거냐고. 현타도 많이 오셨대요. 그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 끝에 군대를 가기로 했대요. 주인집 도련님 행세를 하려면 말투부터 행동까지 깔맞춤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시켜줬대요. 주인집 양반이. 그리고 입대 날이 다가오고 진짜로 주인집에서 인근 건너 마을에 땅 다섯 마지기랑 집 하나를 먼저 마련해줬대요. 네. 어머니랑 외할머니가 거기서 잘 살고 있었대요. 중간중간 아버지가 휴가도 나와서 군대를 대신 간 보답으로 땀과 어찌됐든 집을 받았잖아요. 행복함을 너무 느꼈대요. 우리 집에 네. 땅이 있다, 집이 있다. 다섯 마지기는 크게 농사를 지어서 웃으면서 굶지만 않는 삶. 그때가 진짜 그런 시대거든요, 60년대가.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는 너무 좋았대요. 주인집 도련님이 혹시 모를 상황이니까 먼 일가친척 집에도 가 있고 걸릴 일 없다. 만약에 뭐 무서운 사람들이 오면 걸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군대를 대신 안 간 게 들키면 좀 큰일 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외할아버지는 군대를 제대를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 식구가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죠. 누가 봐도 이제 꽃길이죠. 땅도 있고 집도 있어. 근데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예. 집에 우환이 닥쳤대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사고 1위가 예.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사래요. 오, 장난 아니죠 그거. 네, 그때 당시. 그 사고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당연히 질식사하셨고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아직 나이도 어려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슬픔을 안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놓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섯 마지기. 근데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작물을 캐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작물을 캐가고 있던 거래요. 이거 우리 집 논인데 뭐 하시는 거냐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소리냐고. 건너 마을 배씨 선생이 우리한테 팔았다. 그럼 이제 이 작물도 우리 거니까 우리 땅이 이제 무슨 소리냐. 이 말을 하길래 우리 부모님이 수년간 일군 땅이다 무슨 소리냐면서 아 이거 내 땅인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 거지 내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산 사람들이 꺼지라고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급하게 전에 머슴살이 하던 주인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갔대요. 찾아갔는데 이사를 갔는지 역시나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엄청난 패닉이었대요. 네.
도망간 거죠? 흔히 말하면 다 팔고. 그런데 집마저도 누군가 와서는 2주일 내로 비우래요. 그때 당시 뭐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비우래요 갑자기 이 집을. 어이 아가씨 이 집 나가야 된대요. 팔렸다고. 그 당시 어머니 입장에서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린 나이인데 예. 급하게 또 그래도 경찰서라는 데를 갔대요. 모든 걸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그 당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똘순이라고 할게요. 그 어머님 이름을요. 똘순 씨 여기 마을 사람 맞아요? 출생신고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맞냐고. 예. 아가씨 당신 여기 산 사람으로 등록 안 돼 있다고. 너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래요. 또 충격이에요. 완전 다 충격이에요 그냥. 당했구나. 무식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 조상들은 무식하니까 머슴살이를 한 이유가 있대요. 그냥 무식하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엄청난 상황에 충격을 받으셨고 10대인데 아직 성인도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뒤늦은 출생신고를 하셨대요. 다행히 마을 몇몇 분 이장님들이 뭐 도와주셔서 무덤가에서 어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네. 처음으로 내가 산 사람이라는 이 지역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겨줬대요. 드디어 우리 조상은 머슴살이로 족보 호적 이런 거 없었구나. 자기가 처음이래요. 고아원을 당연히 전전긍긍하겠죠. 그 당시도 전부 다 당시 들어보면 전쟁 고아셨대요. 거기가 성인이 돼서 이제는 고아원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디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셨대요. 한국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담당관이셨대요. 태국 사람이래요. 열심히 일하시는 자기 어머니의 여리여리한 모습에 예쁜 모습에 반하셨대요. 태국 사람이. 그때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반대 입장이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서 먼 타지인이 처음으로 자기한테 따뜻한 손길을 내미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아버님이라는 덕에 자기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에 갔대요. 따뜻한 나라에 가면서 바다도 보고 아 여기 살고 싶다. 한국과는 다르게 춥지도 않고 많은 생각을 하셨대요. 그 마음을 아시는 태국 아버지, 지금 이제 가이드 형님의 아버지죠. 네. 아버님, 어머님이 사랑이 깊어지고 아기를 가지셨대요. 그리고 이 억울한 부분을 아버님은 속상해하시는 어머님 말에 또 군대를 대신 간 거에 이런 죄의 내막과 정말 단순 연탄 사망 사고인지 네. 아버지 태국 분이시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한국의 지인분들께 요청을 해서 많이 알아봐 주셨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 조국의 태국 사람이 네, 알아봐 주는 거. 그러는 와중에 그 당시 머슴살이하던 주인집 아들내미 주소를 알아냈어요. 거기를 찾아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가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또 악몽이 시작됐대요. 멍청한 머슴새끼 지금 와서 무얼 할 수 있겠냐고. 시간 다 지났어. 시간 다 지났어. 이거 사건이 도마 위에 올려봐. 아무런 우리 책임질 필요도 없고 팽팽 부려봐. 증거 있어? 하려면 해봐. 우리 또 미국 가. 만약에 잘못돼도 나 우린 미국 가면 그만이야. 니네 부모 죽은 게 단순히 우연 같냐고. 머슴들은 평생 머슴이야. 야이냐. 굶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인생. 어디 주인은 물려고 해. 니네 부모님 골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대놓고 하니까 엄청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대요. 아버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기 입장이 너무 슬펐대요. 그걸 아버님도 옆에서 슬퍼하면서 네. 미련 없이 그냥 한국 뜹시다. 자기랑 태국 가서 살자고. 마음을 먹고 딱 준비해서 그냥 떠나자.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를 하고 어머니가 너무 이런 억울한 사연이 안타까웠는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80년대가 됐거든요. 네, 그때 당시 돼서 그래도 억울하니 그 당시 용역감인 걸 아버님이 하셨대요. 의뢰를 하셨대요. 80년대는요 용역감 대한민국에 정말 많았던 시절이에요. 가이드 형의 아버지는 태국에서는요 정말 능력 있는 1등 신랑감이래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세요. 돈도 있는 집안이래요. 태국에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 그러니까 한국의 용역감을 이 태국인이 이거를 사주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했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주환자가 1,000만 원을 주면 당사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예. 2,000만 원을 받고 역으로 그걸 해결하는 양아치 값들. 조사를 하던 중에 그 주인집이 보통 집이 아닌 걸 알았나 봐요. 이 용역 값들이요. 그리고 또 한국 값들은 동남아인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찌됐든. 이거를 그 주인집이 알렸대요. 어떤 동남아 사람이 예. 당신 그냥 반 죽여달라고 하더라. 근데 왜 1,000만 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2,000만 원 더 주면 우리가 그것도 해결해 주겠대요. 그런데 그거의 아버지께서 보복 폭행을 역으로 당하셨대요. 그 과정에서 다리를 하나 절게 됐는데 그 용역값 뭐라 그랬냐면 2,000이면 한 너 반 죽이려고 했는데 5,000 주더라. 너 장애로 만들어버리대. 우리 원망하지 마라.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 가서 잘 살아. 다리 하나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또 얘기를 했대요. 용역값.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펑펑 또 오셨대요.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이런 먼 타지의 내 남편. 너무 눈물을 흘리셨대요. 다리 하나를 절고 있는 게. 그런데 장애자가 된 아버지는요. 어머니한테는 더 미안했대요. 그리고 이 태국이란 나라도요. 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장애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래요. 모든 일을 다 회고가 됐나 봐요. 그 나라에서. 앞으로의 행복을 같이 할 한국 여자한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어찌됐든 80년대라도. 나 같은 동남아인이 짐이 되면 안 되겠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태국에 와서도 그게 안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셨대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고통의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예. 자기 자체가 정말 존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부모도 주고 집도 날려 땅도 날려.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가이드 형님 자기 자신이래요. 너무 자책을 많이 하셨대요. 네. 자기를 키우면서도 내 주인의 사람을 다 갔는데 이거 아들마저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냐? 하,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도 하늘 가고 남편도 하늘 가고 내가 정말 사람 잡아먹는 팔자냐? 안 되겠다. 정말 조용히 사셨대요. 김치 공장 같은데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정말 조용하게 사셨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대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대요. 예. 내가 제일 사랑했던 남편의 나라에서 살자. 따뜻한 조개껍질이 있는 바다를 가서 느끼며 살자.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했대요. 하루 6시간 자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와. 설거지부터 요리까지 김치 공장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애지중지 키우신 걸 보잖아요. 가이드 형님은. 내가 어느 정도의 배움에 눈뜰 시기가 되면 어떻게든 태국말을 시키셨구나. 그때 형님 알았대요.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엄마는 계획을 짠 거구나. 이 더러운 나를 뜨려고. 자기가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내 조국 한국이라는 나라에 치가 떨렸대요. 이를 갈았대요. 정말.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한국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짓고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손을 떨며 건네는 노트에는요. 과거의 주인집 이름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적혀 있었대요. 노트를 보여주면서 복수라는 건 정말 나쁘지만은 한국에 갈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그 집에 주인집 아들 얼굴을 잘 기억해라. 예. 뭐 윗대는 다 죽었지만 아직도 이 주인집 아들 또 이 사람들 있을 거 아니냐 자식들이. 너 외조부님 너 아버지 다 죽음으로 몰고 간 집구석이다. 꼭 복수는 아니더라도 기억은 해라. 이 말을 저희한테 해주는데 저랑 산이 똘비는요. 와 진짜 나쁜 새끼 많구나. 이게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술 먹으면서 도란도란 서로 얘기하는데 어머니는요 꿈속에서라도 외조부님과 아버지를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을 안 나타나신대요. 수십 년째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소원을 이뤄둘 수가 없는 게 자기는 너무 안타깝대요. 술을 먹으면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이때 말하는 게 아 진짜 뭐 용한 무속인 한국이 무속이 많잖아. 야 그렇게라도 부탁하기나 해야 하나?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희는 아차하더라고요. 옆에 산이 있는데 저랑 털미는 산이가 옆에 있으니까 바라봤죠. 그래서 산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 뭘 봐 임마 뭐 네, 이러는 거예요. 산이가 입을 열기로는
뭔 말하는지 알겠는데 어쩌라고. 가이드 형님이 말하잖아. 가이드 형님 뭐 너희들 뭔 얘기하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산이가 내일 형님 어머님 일하시는 한국 식당에 가봐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한번 뵙고 싶다고 산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도 다 같이 가고 싶다. 한국 음식 그립잖아요. 여행하더라도. 형님 꼭 데리고 가주세요. 내일 일정 끝나면 저녁 거기서 먹자고. 저녁 다른 데 가서 먹어도 되니까 에이 괜찮다. 그러지 마라. 여행 가이드 수칙 자기네 식당에 가면 안 된대요. 가이드들.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 몰래 가는 건데 괜찮지 않냐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슬쩍 화장실 가서요 좀 꼰질렀어요. 형님 사실은 저놈이 내림받은 놈이다. 예. 농담 아니고 진짜다. 이 말을 하니까 가이드 형님은 정말 놀래더라고요. 아니 농담삼아 한 얘기를 진짜냐고. 아니, 예, 좀 형님 용한 친구예요. 무속인 아니니까. 야, 나 안 그래도 아 진짜 소름이 돋는다. 딱 형님이 저한테 그 말 하시길래 나 최근에 꿈을 하나 꿨는데, 예.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맛있는 인절미를 하나 주고 가더라. 태국에선 인절미 없거든? 먹기가 쉽지 않은 나라야. 오랜만에 한국 인절미를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다음에 또 나오면 할아버지가 줄게 그러길래 웃으면서 잠에서 깼는데, 야 이게 꿈을 해먹으라니까 좋은 사람이 나타날 징조라고 하더라. 아 그게 너네들인가 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이 돼서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 그 가이드 형님 식당을 갔거든요. 어머님 운영하는 김치찌개랑 한국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어머니를 봤어요. 전 당연히 산이가 여기를 오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과연 얘가 또 무슨 일을 벌일 것인가. 네. 슬쩍 화장실 갈 때 야 여기 왔으니까 뭐라도 보이냐 물어봤어요. 똘비랑 제가. 저 형님 소원이 알잖아. 어머니 남편 보고 싶다잖아. 근데 혹시 주위에 있어? 수호령이라도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산이 아무 대답을 안 하더니 혹시나 했는데 일단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수십 년 세월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지금 가이드 형님은 먼 타국인 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사니까 어머님도 이제는 불행을 딛고 행복한가 싶어서 물어봤대요. 산이가. 어머님 지금 행복하세요? 딱 한번 물었어요.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셔서 어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래요. 아직 행복하진 않대요. 네. 혹시나 해서 어머니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네. 입을 여는 게. 타살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은요. 가족들의 품에 머무는 경우가 있대요. 타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뭐 너네들도 그렇고 형님 어머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안다. 안 계신다 여기. 아무도 네. 없다. 그러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한숨을 푹 쉬시길래 그 다음 산이 두 번째 말이 어머니 혹시 복수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어머니 정말 말씀을 안 하세요. 잠시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식사 다 하고 제가 이제 가이드 형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 행복하지도 않고 복수 같은 거 아직도 꿈 같은 거 꾸시냐? 원수 같은 집 생각 많이 나시죠? 난대요. 아. 예, 네, 난대요. 내가 죽어서도 복수를 좀 하고 싶대요. 꿈속에서 죽은 남편이 부모님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내가 왜 아직도 복수를 해서 저 집안 죽이고 싶냐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남편하고 왜 우리 부모님 꿈은 안 나오는데 어릴 때 본 주인집 사람들이 꿈은 나온대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이고 행복은 짧게 끝난다고 하는데 원하는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예. 아 어떻게 꿈에서 싫은 놈들은 나오냐. 그래서 한국신문을 보면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대요. 호랑이한테 패기 있게 덤비는 건 용기와 용맹이 아니래요. 예. 무식하고 미련한 거래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건요. 겁을 내서 지혜가 있는 거래요. 여러분 겁을 내는 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는 거죠. 내가 그런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만큼 무식해서 내가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복수도 꿈꿀 수가 없다. 숙연해지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산이가 말하길 어머니 그래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길래 산이가 평소에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구슬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어머니께 주시면서 네. 어머님 이 구슬이랑 해국은요 제가 이런저런 좀 알아봤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을 뭘 또 얘가 알아봤나 봐요. 그 태국은요 바닷가의 조개 껍질이나 죽은 해상 동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죽은 해상 동물의 뼈가 그렇게 부적처럼 활용을 많이 한대요. 귀신도 퇴치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하더라. 제가 혹시나 이거 현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정말 한대요. 태국의 바닷가에 있는 친구들은요. 예. 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이 구슬과 바닷가 조개 껍질 이거랑 같이 한번 주무실 때 머리맡에 놔둬봐라. 네. 그리고 살아생전 아버님 사진 있으시면 머리맡에 놔둬봐라. 어머니가 혹시 꿈속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꼭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조개 껍질 구슬 사진을 머리맡에 놔두고 꼭 그렇게 주무셔라. 네, 그렇게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음식값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네. 네, 저희를 보내시는데 가이드 형님은 이제 연신 고맙다고 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죠. 산이 이놈은 언제 가이드 형님의 어머님한테 그 주소를 받았는지 사진까지 그 노트 있죠. 그걸 얘가 A4용지에 적어왔더라고요. 심지어 콩카로 그 당시 또 찍어왔대요. 이 사람을요. 저 되게 놀랐어요. 야 너 이거 뭐야 이거? 이 주소랑 이 사진 이거 원수지반이라며. 이거 언제 받아왔대? 그 종이를 만지작 거리고 있더라고요. 야 언제 물어봤냐니까 말을 해라 이 새끼. 얘가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아 니들 화장실 갈 때 물어봤다고. 왜? 진짜 저주라도 퍼붓게? 고민 중이래요. 그러면 안 되지만 고민 중이래요. 예, 이렇게 넌지시 제가 말을 하니까 뜻밖의 또 말을 하는 게 형님과 어머니 말에는 소설 같은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었다. 정말 고통에 몸부림치시고 계시더라 어머니 말에는. 그래서 이거를 어찌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다. 생각 중이다. 나는 정말 너도 알잖아. 용서하기 싫은 족속. 모든 걸 용서하더라도 사람에 치고 자기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토나할 정도로 싫다. 똑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심정이래요. 예. 그리고 식당에 아버님 어머님이 있으셨대요. 외조부님 외조모님이. 네. 그 말을 못하겠대요.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살로 인해서 죽은 부모님들은요. 간혹 그 가족들 곁에 머무는 경우가 있대요. 잠시나마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산이가 최대한 이끌어내 보려고 했대요. 네. 제발 나타나달라. 저도 몰랐는데 호텔 내에서 지가 향 피우고 화장실에서 있었더만요. 그냥 불러드리는 거죠. 얘가 진짜 웬만하면 안 그러거든요. 많은 순간 떠올랐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너무 안 좋았대요. 타살로 인해 돌아가셨으니까. 듣는 순간 정말 저도 많은 게 떠올라서 이 말을 끝으로 산이가 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조금 시간이 길게 흘렀어요. 예. 제가 기억이 나서 물어봤거든요. 묻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왜냐? 뭔가를 했대요. 네. 그냥 어렴풋이 제 생각만 가지고 있고 똘비한테 가이드 형님이 카톡이 온 게 있어요. 그 이후에. 고맙다고. 예. 어머님이요. 꿈속에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대요. 자기만 많이 늙었다고. 아버지랑 부여잡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가 깨어났대요. 아침에 엄마가 울면서 깨어나길래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버지 수십 년 만에 봤다고. 오. 네, 가이드 형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봤냐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남편이 꿈속에서 잘 갔단다. 잘 갔단다. 늑대 등 타고 잘 갔단다.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최근이죠. 네. 말을 해주더라고요. 뱀신 공양 사건 때 저희는 많은 조사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 뱀무당 아시죠? 네. 목사랑. 그 집구석을 산이가 알아봤대요. 네.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예. 네. 그런데 참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야, 후손이 없대. 무정자증인지 후손이 없대, 더 이상. 대가 끊겼다? 네, 대가 끊겼대요. 그 집구석이요. 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야, 후손이 없다. 그냥 늙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집은 으리으리한데. 예. 멀쩡해 보이는데 후사가 없다고 하니까 난 좀 이게 좀 신기하다. 이게 천벌을 받은 건가? 있는 집구석에 후사가 없다는 게
최악의 진짜 저주거든요. 네, 미국에서 살다가 또 내려온 것도 맞고 늙어서 그냥 노부부로 살아가고 있더라. 어, 야, 진짜 돈 없는 집안에서 후사가 많은 건 있어도 돈 있는 집안에서 후손이 없다는 거 진짜 고통이거든. 예. 돈 짊어지고 죽으면 끝이니 그대로. 이렇게 해피엔딩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 뭔가 했다고 했잖아. 그거는 안타깝게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뭘 하긴 했대요, 사실. 네. 네, 뭘 하긴 했는데 오늘은 산이 저 똘비가 해외여행 중에서 겪은 현실 공포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근데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아코님은 네.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따다다닥 귀에 박히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니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아, 아니요. 이거 할 건 해야죠. 네, 정말 네. 감사드리고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저희 또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아코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돌비 공포 라디오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이죠. 자, 돌비 아코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코님의 재생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으시면 얼마나 레전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지 아실 겁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